95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에서도 제가 가처분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뭐 가처분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도 뭐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특정 물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도 1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물건이 A인데 A와 B 간에서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럼 B가 A 부동산에 대해서 가처분을 한다 하더라. 일반 물건이 아니고 특정 물건이죠, 그죠? A 명의 물건이니까 특정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 하니까 뭡니까? B는 A한테 빨리 소유권 넘겨, 빨리 이 사람아.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그죠? 근데 왜 이런 가처분을 하느냐? 물론 가처분을 안 하고도 B는 A를 상대로 해서 뭐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가처분 안 하고 했다 이거죠. 그러면 A 입장에서 봐가지고 너 B 너 골탕 먹어봐라 해가지고 이 A의 명의를 C 앞으로 넘겨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봐가지고요. 뭐 다른 법률적인 측면에서 가서 A가 이제 그 뭡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별 논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가만히 앉았는데 갑자기 B는 말이지 A 명의 부동산에 가처분도 안 하고 갑자기 법원에서 여기 소송하니까 소장 부본이 날라가 소장 복사본 부본 소장 부본이 날라온다 그럼 A는 인지했잖아요. 보니까 이 내가 등 A가 등기부등본 딱 발급받아 보니까 아, 이 사람 당연히 가처분 안 했네. A는 B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B, 실제 이야기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A가 생각하는 게 너 B나 골탕 먹어봐라면서 그냥 확 소유권을 C로 넘겨버리고요. C가 또 봐가 또 D로 넘기고 여기에도 또 뭐 갑이라는 사람 저당권 설정하고 막 사건을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 놔버린다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뭐다 한마디 보전, 그러니까 자기가 B가 A한테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 권리를 뭐다 길이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은요 보전 처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까도 일부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처분이 말소됐다 해가지고요 그럼 보전 처분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가처분이 말소됐다 해가지고 B가 A한테 주장하는 어떤 그 권리자, 주장하는, 요구하는 어떤 권리, 예.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그건 아닙니다. 보전 처분 행위인 그 가처분이 말소되었다 손치더라도 B는 A한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지. 그 중에서 특히 급시 나는 게 뭐냐,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는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혹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소유권과 관련된 가처분이 되어 있다. 물론 소유권과 관련된 가처분에 대해 모든 게 다 이제 무섭다는 건 아니에요. 지분 경매 관련해가지고 소유권 뭐 일부 이전 받고 그런 것은 저기 전혀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소유권 뭐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낙찰 받았을지 또 혹시 소유권이 바뀌었음 물에 내가서 낙찰자 나한테 어떤 또 불리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나서 나름대로 입찰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저는 새 가슴이라서 그런 물건지 입찰 안 합니다. 입찰 안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물건이 현 상태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등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제3자에게 마음대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게 한 후에 채권자가 가처분 채권자입니다. 나중에 자기 권리를 채무자에게 마음 놓고 주장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제 가처분 채권자는 가처분 채무자한테 확 멱살 꽉 잡고는 꼼짝마 숨만 쉬고 있어. 허튼 짓 하지 말아라 말이지. 이게 가처분은 허튼 짓 하지 말라는 그 소리입니다. 가압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전 채권인데 가압류를 왜 써?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일단 꼼짝마 가압류 그 자체만 가지고는요 권리 관계가 확정 안 됩니다. 가처분 이 자체만 가지고도 권리 관계가 확정은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소유권과 관련된 가처분에 대해서는 왜 내막을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막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봐가지고 건전한 거 설정된 게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하는 가처분은 가처분권자가 지 앞으로 건전한권 설정을 해달라고 주장하는구나. 보니까 가처분권자 명의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었구나. 그럼 목적 달성을 했구나. 그럼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자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소유권과 관련된 것도 했을 때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그 상대방, 자기네들 각 둘만에 있어서 관계인데 그걸 제3자인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봐가지고.
제 어떤 경매 그 지식의 수준으로서는 이제 알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네. 한마디로 채무자 나와 확 꼼짝 마. 꼼짝 마. 숨만 쉬고 있어. 꼼짝 마. 이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요거는 이제 뭐 소유권 매매에 관련된 건데 먼저 가처분 등기하고 꼼짝 마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이전 안 시켜준다더라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나옵니다. 따라서 가처분 등기하고는요 보전 처분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게 뭡니까? 본안 소송입니다. 본안 소송. 우리가 저기 가처분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게 되면요 가처분해서 뭐 인용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단지 보전 처분 그러니까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법원에서 등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기해 줬다는 것인데 봐가 근데 가처분은 이게 나중에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이게 없어져 버렸다 이거지. 와 그럼 본안 소송도 못 하나? 뭘 못 할 수 있지? X가 아니고 O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처분 등기 자체가 이게 없어졌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소유권에 대한 등기 청구에 어떤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면요. 가처분권자는 충분히 나중에라도 소송을 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가처분 공부하면서요, 이게, 저도 참 야리끼리하다는 게 표현이 마합니다. 뭐 아리까리한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민법 548조에 해가지고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사례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제 특히 우리 가처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가처분 방송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접근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모든 게 다 접근 방법이잖아요, 그죠? 접근 방법인데 가처분 목적을 달성했는지 목적 달성이라고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근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것이다.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가처분만 해놨다. 그런데 소유권은 뭐 그대로 뭐 변함이 없다. 목적 달성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네요. 건재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다. 이거 전부 다 청구권. 권리입니다. 어떤 권리인데? 건재당권 나한테 설정해줘라. 이거지. 설정해줘라. 근데 건재당권 가처분권자 명의는 건재당권 설정이 됐는데, 목적 달성 다 됐구나. 끝난 거야. 봐가지고. 이게 나와 있네. 그죠? 건재당권 실정되었더만 가처분 목적을 달성했고 따라서 그 가처분 껍데기는 이소나 만한 가처분이다. 허당 가처분이다. 일단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페이지 보니까요 종류도 나와 있네요. 종류 보니까 이게요 가처분 종류가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게 뭐 낙찰 받고 나서 이 낙찰 부동산에 현장 가보니까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가 있는데 이건 만약에 낙찰자가 A가 낙찰을 받았다 치자기입니다. 이랬을 때 A는 갑한테 가가지고 여봐 방 빼! 갑은 못 빼! 이러잖아요. 그럼 알았어. A 입장에서 알았어. 그럼 난 너를 상대로 해가지고 인도명령 신청할 거야. 단지 이런 가처분 안 하고 인도명령 신청할까 한다 그러면요 갑은 또 어떤 식으로 머리를 굴리느냐 그러니까 갑이 이 지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 말이죠 을한테 점유를 이전시켜 버립니다. 점유를 이전시키는다 보니까 인도명령 신청서상의 상대방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 법원에서 인도명령 결정이 납니다. 갑은 A에게 방을 빼줘라. 근데도 방을 안 빼주니까 이제 A는 뭡니까 집행관 사무실 가가지고. 갑 제가 방 안 빼걸랑요. 따라서 방 좀 빼게 해주세요. 이게 명도 집행이잖아요. 명도 집행하라 집행관 대동에 또 가보니까 집행관은 가면 항상 상대방한테 신분을 확인합니다. 당신 갑이요? 아니 나 어린데요? 이렇게 나와요. 나 어려요? 그러면 그때 집행관은 뭘 한다? A한테 아이 집행불능이야. 당연히 집행불능이잖아. 왜냐면 인도명령 결정문상에 상대방이 갑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점유자는 을로 돼 있다 이거지. 따라서 이게 점유자인 검지 가처분 이게 뭐냐니까 요런 식으로 갑이 말이지, 을한테 이렇게 점유를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거야. 까불지 마, 금지, 하지 마, 너. 이건 우리 경매 낙찰 받고 나서 이제 소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A한 막 가처분 결정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있고. 두 번째 보니까 또 처분 금지 가처분. 가처분 종류가 많습니다. 막아가지고.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남편은 말이지, 와이프한테 150m 접근 금지 가처분.
또 옆집에 공사하는데 말이지, 우리 집 담벼락에 거미 갔다 오면, 공사 중지 가처분, 뭐 이런 식으로, 뭐, 무조건 가처분 때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니까, 예, 그, 처분금지 가처분 하니까, 이게 나와 있네요. 이게 피보등권리 나와 있잖아요. 그죠? 피보등권리 하니까, 가처분 신청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이랍니다. 이걸 주장한다, 이게. 이게 대체로 피보등권리는, 아, 또 나와 있네. 소유권. 예. 이거, 이런 건 조금 우리가 좀 유념하셔가지고 주의하셔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예. 말소 청구권은 뭐 어느 정도 큰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게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나중에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죠? 또 보니까 건전한권 설정 등기 또 토지 이게 법정 시장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 여기 전부 다 청구권입니다. 뭐 무슨 무슨 청구권. 무슨 무슨 청구권. 권리입니다. 권리. 청구권. 청구권. 근데 이때는 경매사를 감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뭐 사례가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경무 사례 연습 나왔네요. 낙찰자가 낭패 본 사례. 이런 물건 입찰 들어가지 마요. 안 들어가면 되잖아. 왜 들어가냐고. 참, 사람들 심리들이 참, 참 재밌어. 이 부천 사건인데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 이것도 경매 정보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됐냐니까. 이렇게 있어요. 봐가지고. 응? A가 가처분하고 B가 가처분하고요. C가 또 가처분했어요. 예전에 딱 소유권 딱 걸려버렸네. 근데 보니까 A가 강경미 신청했어요. 이 사람이 강경미 신청해버렸어요. 근데 가변호사 낙찰 받았어요. 이분은 무슨 배짱으로 낙찰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배짱으로 낙찰 받았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어쨌든 이 사건에서 말소 기준권이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게 무슨 뭐 저기 이 담벼락에다 말이에요. 검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런 물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왜 뭐, 자, 결론은 나와 있잖아요. 이 양반이 2011년도 7월 달에 아마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보니까 한 3개월 후에 2011년도 10월 달에 뿅뿅 소유권 상실해 버렸는데 왜 상실했냐니까 가처분에 의한 실효랍니다. 가처분에 의한 실효에 소유권 상실해 버렸다면 이거 저 등기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가처분에 있다가 한번 들어가지 말라니까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가처분에 있다 보면 입찰로 안 들어가시면 물론 저 앞에 가처분이 돼 있다면 무조건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니죠. 앞에 가처분이 돼 있는데 가처분에 의한 피보증권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C가 가처분했는데 뭐 건저당권 설정등기 이행청구권이야 이런 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단 뭐다 C 명의로 얼굴상에 보니까 이게 C가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뭡니까? 가처분권자는 자기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버렸잖아요. 이 목적 달성 여기 하나의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가 주장하는 바가 과연 달성됐냐 안 됐냐. 달성됐구나. 그럼 그거 완전히 허당이지 뭐. 초기의 목적을 달성 다 했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니까 이런 건전한권 이런 것 이게 건전한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이야 뭐 선순위 가처분도 아니고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C가 가처분 등기 또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이 그죠? 했는데 봐가지고 이게 들어간 낙찰 받아요.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가처분 실효에 의한 소유권 상실했다. 이거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게요 제가. 등기부등본 일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강제경매에서 아까 A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했다고 이게 기술신용보증기금입니다. 가처분권자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이분이 강제경매로 낙찰받았어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분이 낙찰받았습니다. 김모 씨라는 분이. 2011년도 7월 13일 날 등기했잖아요. 그런데 10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죠. 언제 말소됐습니까? 2011년도 10월 13일이요. 와 정확하게 3개월 후에 짠짠 소유권 상실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저 등기 원인을 보니까 뭡니까? 가처분에 의한 실효랍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에 실효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이런 가처분이 있는데 이 가처분이 보니까 소유권과 관련된 가처분이더라. 선수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는데 왜 들어가냐고. 이건 청와대 백이 있어도 안 돼요. 요즘 청와대 백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안 된다니까 봐가지고. 근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경매 정보지를 하나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언제입니까? 6월 21일 날 수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이 사실은 아까 일부 방송 모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이 사건에 이제
이 그겁니다. 이게 이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이 저당권이 허당이 허당하다. 이게 뭐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갑 저당권 설정하고 갑이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그런데 갑이 경매 취하를 해버렸어. 그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을 딱 해버렸어요. 가처분을 한 상태에서 여기다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해버렸네. 이렇게 뭡니까? 경매 신청 누가 했노? 누가 했노? 아, 이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 채권을 채권액을 다 만족시켰다면 굳이 경매 신청할 이유가 없겠지요. 뭐 자기 채권 회수다 했는데 왜 경매 신청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정이라는 분이 짠짠 용감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을 가처분을 팍팍 말할 수 있게 버렸어요. 나중에 을 가처분이 빵빵 뜬 거예요. 봐가지고 왜나어 가처분을 말소시키냐 이게 이그 갑자랑권이 여기서 껍데기에 껍데기 껍데기란 말하자 이 뭐가지고 어 이게 말소시키는 걸로 되면 가처분이 어쨌든 선순위 선순위 그죠? 선순위 가처분인데 말이지. 소송장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이 이게 대법원 97-26104호 판결입니다. 이게 을 가처분 말소 회복 등기해서 대법원에서 뭐다 을의 손을 팍 들어준 그런 사건입니다. 이건 제가 6월 21일 날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리긴 하고요. 이 사건 관련해 이건 말이죠. 지금 제가 부천 사건이네요. 이제 경매 청부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2008타경에 좀 오래됐죠. 2008타경에 이게 어쨌든 앞에 선순위 가처분인다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된다니까. 이런 거 가지고 저한테 막 질문 주지 마세요. 아, 선순위에 가처분이 돼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선순위 가처분이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입찰 들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저 일기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이거는 말씀드렸어요. 아, 이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선순위 가처분입니다. 선순위 가처분. 이 선순위 가처분인데 이 선순위 가처분에 대해서 무조건 100%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우린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 저는 법률 전문가 아닙니다. 경매 전문가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뭐 경매 조금 아는 사람인데. 이게 선순위 가처분이 있으면 이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좀 인수가 되고, 또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더라 하게 되면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원활하지 않고. 맞지 않습니까? 그제? 근데 이 사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기 라이브 방송 어디엔가 제가 말씀드려놨어요. 이게 참 괜찮은 내용인데, 사람들이 별로 열람들 안 하시더라고, 봐가지고. 공부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기 라이브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냐면 선순위에 가처분이 딱돼 있어요.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뭐냐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다른 제3자가 또 이제 경매 신청했다는 겁니다. 경매 신청. 그럼 예를 들어 이게 하나 말소기준 권리를 보다 이거죠. 그럼 가처분 같은 게 앞에 있으니까 어쨌든 매수인 인수에도 경매 청부지 보게 되면 가처분 인수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물건 1차 가격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이 낙찰된 금액이 한 10억대 정도에서 낙찰돼 버렸어요. 누가 낙찰 받아갔다니까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선순위 가처분인 거 그것도 뭐다 소유권과 관련된 가처분 있으면 이건 죽어도 죽어도 말소가 안 되고 말이지. 그래서 가처분권자가 말이지. 그이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관련된 소송 제기해 가지고 말이 이게 버린다면 낙찰자는 때려 봐서 소유권을 막 해서 상실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 말이지 10억 주고 들어가 낙찰을 받았느냐 이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양반들은 나중에 이 물건 얼마에 더 팔았지? 40억이 다시 되팔았어요. 30억 남죠, 그죠? 이건 아마 그때 제가 저기 우리 번개 모임 할 적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일기 라이브 방송 어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질문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질문 주시는 내용이 카페에다 보면 막 질문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면, 어떤 질문 보면 제가 솔직히 짜증이 나요. 왜냐면, 영상물, 유튜브 저희 채널에서 다 언급을 해놨는데 그걸 안 보시는 거라. 안 봐요, 안 봐. 안 보고 나서 본인이 알고 싶어 하는 것만 탁탁 꼬집어 내가 질문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일일이 또다 알아들어야 됩니까? 아이고, 돈도 안 받고 공짜란 말이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상물이 있으니까 영상물 보시라니까. 보시거나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럼 내가 모르겠다. 그때 질문하셔야지. 영상물 안 봐요, 안 보고 무조건 자기 알고 싶으면 질문한다니까.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그게 소통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죠?
그래서 요 내용도 아마 지금 제가 이거 사실 말 그대로 10억 투자해가 40억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10억 투자해서 40억 버는 사건이에요. 그럼 30억 벌었죠. 30억 거죠. 이게 이제 일기 라이브 방송에 어딘가 처박혀 있습니다. 그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드릴게요. 한번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아마 부천 건인데요. 요거 잠깐만요. 앞으로 이제 저희 카페 내는데 질문 주시더라도 영상물에서 다 언급한 내용에 대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물 보시라니까 영상물 충분히 보시고 영상물 우리 제 채널에 자꾸 말씀 안 드립니까? 올린 영상물요. 제가 솔직히 말씀 안 드립니까? 이런 것 이런 뭐 저기 몇백만 원짜리 강좌 이게 저리 가라라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려.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저 퍼드린다니까. 근데 이거조차도 안 본다니까 봐가지고 깝깝해 죽겠어 봐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런 질문 보면요 성질이 나가지고 저 아이고 이제 채널 폭파시켜 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는 간혹가다요. 폭파는 안 시킬 겁니다. 폭파는 안 시키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예. 제발 영상물에 다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요. 저희 채널에 보는 게 영상물이 어언 보니까 천 개 가까이 됩니다. 아이고 천 개를 어느 세월에 다 보내야지. 차라리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질문하지. 아 그 얌체지 그거는 봐가지고 본인들 공부하시는 것 전체죠. 공부하신 상태에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보시니까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분이 아주 이분이 용감하신 분이에요. 단독을 해가지고 3,415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았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보면요. 보세요. 아주 화려하잖아요. 그죠? 가처분 시끄러운 했네 세상에. 강제 경매인데 이 가처분 건데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이게 소멸 기준 걸리잖아요. 어쨌든 봐가지고 인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또 나아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 우리가 매각 물건 명세서는요 저는 믿을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매각 물건 명세서에 뭔가 주저리 적어놓은 거 있으면요 아 이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신뢰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요 매각 물건 명세서 가지고 뭐 갑구 6번 7번 8번 선순위 가처분들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수된다고. 만약 위 가처분들의 피보증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은, 이게 본안 소송에서 확정된다면은, 매수인이, 분명히 나와있죠.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분명히 나와있죠. 이게 법원에서 면피한 거예요. 이렇게 선순위 가처분 있고, 이거 낙찰 받았는데, 가처분들의 피보증 권리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하면은, 낙찰자, 실제 이 부동산 낙찰 받았다 손 치더라도 소유권 상실한다. 그래서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분명히 경고성을 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봐가지고 그거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난 들어갈 거야. 뭐, 들어가든지 말든지. 들어가면, 지 대가리 깨지든지 말든지 좀 상관없어요. 제 말 표현이 좀 심합니까? 순수하게 말씀드릴까요? 강의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제 강의 이런 스타일 듣기 싫으신 분들은요. 강의 안 들으시면 돼요. 제가 뭐, 굳이 뭐, 언어를 순화를, 그래서 뭐, 쌍 욕은 안 하잖아요. 욕은 안 하니까 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분도 보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낙찰을 받았다가 2011년도 같으면 지금으로 몇 년 전입니까? 12년 전인데 12년 전에 3,400만 원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주에 그냥 팍 털어넣어버린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일단 그렇게 좀 하시고요. 오늘은 일단 제가, 여기까지, 부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등기부 일부 내용에, 여기 그거잖아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이 3,400만 원에 낙찰 받았다가, 딱 정확하게 3개월 만에 말이지, 가처분 실효에서, 빠바방 10번 소유권이 듣는 게 어떻게, 말소에서 주말 등기 쫙 됐대버렸다. 얼근 줄러야 되니까 꺼버렸다. 그래서 일단, 선순위 일단 가처분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조심을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6월 21일 날 수요일 날은 말이죠. 이 대법원 97다 26,104호 판결 관련해 가지고 요 사건 번호도 제가 메모에 확인하셔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대법원 들어가셔 가지고요. 이 사건을 한번 검색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간파를 해 보시는 것이 아마 다음 시간에 강의 들으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